터치 디자이너 관련해서 학습 내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전체 내용을 하진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입체로 하는 것을 몇개 예, 추출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는 지난 제가 한 3시간 정도는 3타임 정도는 2D 기반으로 해서 TOP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퍼레이터 중에서 이미지라든가 혹은 영상 같은 2D 콘텐츠를 가지고 조합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SOP라고 하는 서페이스 오퍼레이터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이제 하는 것들은 제가 한 3번 정도 SOP라든가 TOP 그 관련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조합을 같이 좀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주요하게 다룰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거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전하고 좀 다르게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터치 디자이너에서는 이 지금 화면을 제가 에디터 창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걸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시면은 이 오퍼레이터의 조합들을 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TOP라고 해서 텍스처 오퍼레이터를 주로 봤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채널, CH of CHOP이라고 하는 채널 오퍼레이터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그 SOP라고 하는 서페이스 오퍼레이터 부분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네. 크게 구분을 얘기 드리면 이 SO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형태를 좀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기본적인 형태를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좀 변형을 하거나 다른 오퍼레이터화하고 결합을 시켜서 다양한 형태, 입체적인 형태가 나오는 걸 구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체에서는 다른 그 OBJ 확장자라든가 아니면 FBX 확장자들 다른 그 3D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결과물들을 불러오는 것도 지금 SO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얘기를 드리면 SO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서는 입체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형태들을 좀 다루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좀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SO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중에서 오늘 좀 다룰 것은 라인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직접 서치란에다가 직접 라인이라고 실제 타자를 타이포를 하셔도 아주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셔도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라인 제가 따로 좀 복잡할 수 있을 건 바탕을 좀 꺼놓은 다음에 오늘 주요하게 다룰 오퍼레이터는 라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탭키 눌러서 스피어, 예, 스피어라고 하는 원형하고 같은 이런 타입. 그다음에 탭을 누르셔서 로이즈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하고 다시 탭을 누르셔서 샵2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룰 것 같고요. 다시 탭 누르셔서 여기 COM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보시면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검은색 오퍼레이터 다시 제 앞에 있는 탭에 있는 것 중에서 라이트 다음에 카메라. 다음에 이거는 지금 원래는 여러분들이 불러오셨으면 지금 바탕에는 이 형태만 단순하게 보일 텐데 제가 지금 그
빈그 프로젝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이 컨텐츠가 있는 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탭을 누르신 다음에 이 매터리어 관련된 맵이라고 하는 곳에서 퐁. 그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그래서 크게는 물론 그 설명하다가 몇 가지도 불러오긴 하겠지만 큰 것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오퍼레이터를 주로 사용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좀 하고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흐름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전에는 이런 음파 저희가 음향 요번에도 이제 음원 파일을 좀 이용을 할 건데요. 기존의 음원 파일은 저희가 이 형태를 오디오를 파일을 불러와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 됐든 아니면 오디오 파일 인이라고 하는 샵에 있는 오디오 파일 인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불러와서 드래그해 와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파일을 찾아서 불러오거나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그 음원을 불러온 상태에서 다른 그 TOP 파일 뭐 로이즈 파일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이 램프가 됐든 이런 다른 오퍼레이터와 컴포지트해서 이 파형의 형태를 그대로 일부분 살려서 파형의 어떤 시각화 작업을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 파형의 형태 그대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직접 이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그 파형의 높이를 좀 실제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쓰지는 않고요. 이 데이터의 뼈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SOP에 있는 라인을 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그 라인을 쪼갤 겁니다. 자잘하게 쪼개서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입힐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의 Y 값, 여기에 녹색으로 보이시는 그 축이 Y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좌표값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Y 값의 수치에다가 이 하단에 있는 이 파형의 수치를 매칭을 시켜서 그 높이 값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것들이 하나하나 높이 값을 이루면서 이런 파형의 형태를 이루면서 이 형태를 다시 2D 이미지화하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바로 시각화해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 바로 2D 이미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2D 이미지 저희가 쉽게 얘기 드리면 3D 프로그램에서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 과정처럼 이 형태도 3D 형태를 2D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이제 한 후에 이 2D 이미지 된 것들을 다시 3D로 만든 것들을 다시 몇개 만약 이런 조각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또 합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인으로 파형을 만들어진 거 하나 개별로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상단에 보시면 이런 원형을 좀 찌그러뜨려서 변형된 이 부분을 별도로 다시 또 이게 이제 스피어라고 해서 이런 구어의 형태를 이제 로이즈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구길 겁니다. 이렇게 구겨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 랜덤한 형태로 구겨진 형태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거 하나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요거에 똑같은 형태긴 하지만 크기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입혀지는 텍스처를 다르게 해서 이런 뼈대만 나오게 해서 하는 타입. 그래서 각각은 원래 이런 덩어리 형태, 뼈대 형태, 그다음에 이런 음파 형태 들을 각각 개별로 3D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2D로 전환을 해서 조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쉽게 뭐 흐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3D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아진다면 이 이후에 뒤에 백그라운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만든 거긴 하지만은 우선은 이 파일로 그냥 제가 콘텐츠로 쓰려고 이미지를 영상을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영상을 다시 백그라운드에다가 저희가 2D 컴포지트 했던 것처럼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큰 흐름에 대해서 우선 얘기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할 거는 이런 파형 만드는 거 개별로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형태 하고 이런 뼈대 같은 부분들 하고 마지막에는 이 배경이 되는 이런 것을 다시 합성하는 거 저번 주에 복습하는 겸 해서 하는 형태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